예, 머니스 2024년도 7월 8일자 기사네요. 윤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오늘 출국, 김건희 여사 동행이라는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 8일 출국합니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이날 출국해 오는 11일 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2024년도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순방에는 김건희 여사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 지난 2022년 스페인 마드리드, 2023년에는 리투아니아 빌뉴스에 이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이하 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 나토 회원국 정상과 릴레이 회담을 열고 양자 현안과 국제 정세를 논의한다. 옌스 스톨덴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는 별도로 만날 예정이다. 또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오전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정상회담을 갖고 본 행사인 32개 나토 동맹국, 유럽연합 및 참석하는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11일 오후에는 나토가 유럽,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나토 퍼블릭 포럼 기조연설로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다. 대통령실은 주최 측이 윤 대통령을 단독 연사로 초청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우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번 순방의 핵심 의의에 대해 글로벌 공조를 통한 우리 안보의 강화라며 연대를 바탕으로 안보 협력 지평을 넓히고 기술 선진국들과 경제 안보 협력을 함께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를 회복하기 위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 IP4 파트너국의 간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는 또는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이 별도로 열릴 가능성은 불분명하다. 대통령실과 관계자는 하반기 다자회의 계기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나 한국, 일본, 미국 정상이 개별적으로 만날 기회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꼭세 가지 모두 성사해야 된다고 집착하지는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일본 지금 일본 그 총리도 지금 지금 내려가게 생겼고 바이든도 지금 떨어지게 생겼는데 저기 이제 다그 회의 해봤자 소용이 없죠. 일본 저기 총리나 지금 미국의 바이든이 차기 총리나 대통령일 가능성이 거의 희박해요. 그러니까 이번에서는 다른 새로운 국가들과 정상회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오늘 나토 정상회담 차윤 대통령이 출국한다. 국내에서는 이때를 기회라고 정부 흔들거나 야당의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는 재수없이 막 국내에서 이때다 하고 그냥 뒤통수 깎고 대통령한테 먹칠하는 짓을 하지 말아야 돼. 야당이 특별히. 나토는 강력한 연합동맹입니다. 나토가 한국, 일본, 호주를 초대하는 것은 앞으로도 한일 호주가 나토 가입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칩니다. 한국이 방위력이 세계 6위인 것에 비하면 주변이 핵으로 둘러싸여 나토 동맹국이나 한국에서도 한국 나토 동맹은 유리할 것입니다. 만약에 한국이 나토 동맹에 가입하게 되면은 한국에게서도 중국, 러시아, 북한의 핵으로 둘러싸인 공산권으로 핵으로 둘러싸인 이런 위험에서 나토에 가입돼 있을 경우에 많은 한국이 안심을 좀할수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나토 동맹국 입장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나토 동맹국이라면 한국에 이런 군사 저기 원조를 할수 있지만 우리가 나토 동맹국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같은 동맹국에 만약에 전쟁이 터지고 피해를 당했다면은 우리 한국산 그것을 다른 뭐 나토 동맹국처럼 보낼 수 있지만 지금은 나토 동맹이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무기를 보내는 것은 괜히 이 지역에 불안만 일으킨다고 봐요. 절대 이번에 가서 우크라이나 한국산 무기 제공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머니스 2023년도 7월 8일자 기사.
윤 나토 정상회의 참석자 오늘 출국 김건희 여사 통행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